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사와 사랑에 빠지는 에듀 사시만국사 최은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을 우리가 왕창왕창 배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대에서는 이 삼국시대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통일신라 발해 부분은 지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 신라만 한번 쫙왕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막판에 끝발이 좋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앞부분에는 사실 별로 업적이 없다가 네모랑 때도 약간 빌빌거리면서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지증왕부터 정신 차리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세 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뒷부분이 아주 많이 좀 암기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화재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신라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 신라는요, 왕의 이름이 좀 독특했습니다. 그전에는 신라는 바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요. 신라는 토착 세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차차움, 그리고 이사금, 마립간. 그러다가 지증왕 때야 비로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은근히 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해 주시냐. 이마를 까야 돼. 거차 이마 왕 이런 식으로 왕 이마가 왕이다. 거차 이마 왕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차 이마가 넓구나. 거차 이마 왕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주시고요. 그리고 마립간이란 칭호는 네모랑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모랑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네모랑, 우리가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네모랑, 그 다음에 지중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법흥왕, 진흥왕 때가 좀 암기할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진진이에요. 진평왕. 우리가 진덕여왕까지 정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선덕여왕. 그리고 진덕여왕. 그 뒤로는 이제 신라의 통일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라 통일과정에서 문무왕, 신문왕 그 뒤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모랑부터 살펴보는데요. 네모랑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신라가 우리가 박혁거세, 석탈의 김알지,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모랑 같은 경우에는 김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박석김에서 이제 김씨만, 김네물이 되는 거죠. 김씨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준다. 김씨 왕위 세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 사실 그래서 네물왕은 구체적으로 진짜로는 네물 마립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마립간이라는 게 대군장이란 칭호지만 어쨌든 왕이라는 말과 뭐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는검에서는 그냥 뭐 네물왕 뭐 이렇게 말 지중왕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다음부터는 이제 지중왕이라고 하니까 네물 마립간, 눌지 마립간이 원래는 맞는 칭호긴 해요. 자, 어쨌든 마립간의 칭호로 사용했고, 네모랑 때는 이제 지난해 전 지역을 이제 완벽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모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모랑의 업적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왜군뿐만 아니라 왜와 가야를 격퇴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왜군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야가, 금관가야가 같이 싸우거든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격퇴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것의 결과.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아주 높아졌으며, 고구려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고구려가 여러 가지 막 거의 신라를 속국처럼 간섭을 했으며, 이 가야를 격퇴하는 와중에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이 가야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죠. 요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런 내용까지 나오면은 많이들 틀리니까 요거를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 이 부분 어려운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네모랑은 김씨 왕의 세습, 마립간 칭호,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전 지역을 차지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지중왕부터는 많은 것이 변합니다.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그전에는 신라라는 명칭도 안 썼다라는 거죠. 사로에서 신라로. 자, 그 다음에 왕후를 아까 내무왕은 마립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중왕이 왕으로.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호칭을 다 바꿔요. 주군현제도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경, 소를 이용한 농사, 우경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순장을 못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농사지을 노동력도 필요한데 무슨 순장을 하냐. 그래서 순장을 못하게 하는 대신 껴묵거리 이렇게 무슨 인형 같은 걸 넣는다든지 평상시에 장신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은 묻지 않게 했어요.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농업과 관련해서 농사 짓는 농업 노동력을 위해서 우경장려, 순장금지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상업도 장려했습니다. 지중왕은 상업을 장려해서 동시라는 시장을 만들고 그 동시라는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을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전은 시장 감독, 막 시장에서 막 물건을 막 이렇게 매점 매석해서 막 가격을 너무 올려가지고 후려쳐서 팔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장 감독을 하는 상업적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영토를 넓히는데 지중왕 때 이사부 뭐 지중왕 나나나 독도누누리 땅 나오잖아요. 독도누누리 땅 지중왕 때부터로 항상 나오죠. 바로 우상국을 정복한다. 누구를 시켜서? 이사부를 시켜서. 그럼 이 독도와 관련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중왕은 요 정도까지만 사실 더 많은 업적도 여러분 교재에는 쓰여져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요만큼만 잡고 갈게요. 자 이제 버풍왕부터 또 외울 게 많습니다. 버풍왕은 신라가 이제 내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러면서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버풍왕의 연호는 새로운 연호를 연다. 세울 것. 그래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요. 벽풍왕 때 같은 경우에는 병부를 설치하는데 병부라는 게 뭐예요? 병사의 병자거든요. 군사적인 기관인 군사지휘권을 병부를 설치하고 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골품 제도가 있었고 약간 귀족들의 힘이 셌는데 그걸 눌러주면서 병부를 설치하고 군사를 직접 지휘하고 그러면서 이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이 신라에 뭔가 위계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신라의 그런 관등 제도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17관등을 정리하고 공복도 이제 제정해. 무슨 색깔이 입는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색깔 옷을 입는지 공복도 제정하고 상대등이라는 것도 처음 버풍왕 때 설치합니다. 상대등은 17관등 중에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상대등이라고 했어요.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우두머리 상대등.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버풍왕 때 이제 그렇게 17관등과 공복을 제정했잖아요. 사실 이 말이 같은 말이긴 한데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는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누구는 무슨 관등이고 이런 식으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두품까지 골품제를 재정비를 한다. 그래서 버풍왕은 요 정도 쭉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버풍왕 때는 우리가 사실 이 눌지왕 때 이미 불교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런 고구려의 무코자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불교가 얘네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신라는 토착 종교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계속 이렇게 공인이 되지 않았는데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때 이차돈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이건 무엇이냐? 이차돈이 이랬어요. 내 목을 베라. 그러면 흰피가 빡 나올 거다. 그럼 믿겠느냐? 그럼 목을 베라. 그랬더니 흰피가 나왔대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일각에서는 사리가 이제 물처럼 나온 것이다. 뭐 혈장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우유를 먹고 베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차돈의 순교 때 흰피 그것 때문에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버풍왕은 불교 공인까지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금관가야를 이제 복속하게 병합하게 된 거. 그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금강가 이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에는 버풍왕 때 금강가가 멸망하고 그냥 신라의 복속이 돼버렸다. 이렇게 병합까지. 요 버풍왕은 요것만이라도 완벽히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흥왕으로 넘어가면 진흥왕은 뭐예요? 전성기예요. 최고 전성기. 아 신라는 세계를 안 적었구나. 이
4세기 후반이 네무랑이고요. 아까 광개토 대왕과 관계 있는 거 4세기 후반 400년. 그러다가 이제 지중왕 정도부터는 5세기 넘어가고 6세기 초로 봐야 돼요. 다 6세기입니다. 그래서 진흥왕까지 쭉 6세기고요. 진평왕부터 7세기. 그럼 중간에 5세기는 뭐 뭐냐? 아까 뭐 늘지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좀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진흥왕으로 다시 넘어와서 진흥왕은 연호가 무엇이냐면요. 개국입니다. 이제 나라를 다시 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지중왕 이후부터 법흥, 진흥, 진평, 선덕, 진덕 모두 좀 불교식 왕명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진흥왕은 연호를 개국으로 하고 무엇을 개편하느냐? 화랑도를 개편을 합니다. 사실 화랑도가 신라의 삼국통일에 아주 많이 기여를 하거든요. 여러분 황산벌 전투에서도 화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화랑을 군사조직으로 국가조직으로 개편을 해요. 국가조직.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화랑은 원화제도도 시작이 됐는데 화랑도 자체가 미소년들의 그런 집단으로 약간 보이스카우트 느낌? 막 산천을 중시하면서 공부도 하고 무예도 뭐 익히는 그런 정도의 그냥 보이스카우트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국가 군대로 이렇게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도를 이제 강하게 이제 국가 조직화하면서 이 화랑도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김유신도 화랑 출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랑 출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랑도를 개편했다. 뭐 사다함, 뭐 김유신,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화랑도를 개편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교를 진흥시킨 것도 중요한데요. 요거가 헷갈릴까 봐 써드릴게요. 불교 진흥을 해서 이 황룡사라는 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이 나오거든요. 절 자체는 진흥왕 때 만들고 구축 목탑은 황룡사에 있는 높은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듭니다. 이 황룡사를 만드는데도 오래 걸렸거든요. 진흥왕 때 황룡사도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진흥왕 때 이제 자기의 이름도 이렇게 불교식으로 지으면서 신라 자체를 불국토로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부분인데 이게 상류와 하류가 또 다르거든요. 진흥왕은 비석 덕후야. 자기가 내가 여기 내 땅 그러면 꼭 비석을 세워. 그러니까 과실을 좋아하는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진흥왕 때 실제로 신라의 최고 영토가 생기니까 영토가 가장 넓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강유역을 상류를 차지하고 나서는 이거는 상류는 신라랑 백제가 같이 차지해가지고 차지하게 된 거죠. 거기 부분에는 어디냐면 단양 신라 적성비. 단양 적성비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단양 적성비를 상류에 세우고요. 하류, 아이고 상류가 두 개네. 하류는 지금의 한강이잖아요. 지금의 서울. 그래서 하류에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이 세계적인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조금 주목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산도 되게 멋있어요. 북한산에다가 진흥왕이 나 이제 한강 하류 차지했다. 그래서 북한산 가장 높은 데다 자랑해야지. 그래서 북한산별 세웁니다. 요거 보러 간 거 엄청 빡세요. 되게 북한산이 높거든요. 아무튼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류의 북한산비. 그럼 이제 두 개의 비석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그러면서 만든 비석이 창녕비예요. 대가야 지역에 우리 남부지방의 창녕지방, 그 남부지방의 창녕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위로 쭉쭉 올라가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약간 등짝 함흥평야까지 들어갑니다. 함흥평야. 함흥평야 지역까지 올라가서는 비석을 두 개를 세워요. 마운령비, 황초령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흥왕의 순수비가 4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리고 창녕비, 북한산비. 자, 이 4개의 비석은 진흥왕이 자기가 손수 지나다니면서 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여기까지 이 땅이구나. 왕이 직접 와보는 것을 순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왕 순수비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4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강 상류는 단양 신라 적성비 이런 식으로 진흥왕과 관련된 비석이
다섯 개나 된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네 개는 진흥왕이, 여기는 내 땅, 여기까지 내가 땅 만들었다, 여기까지 차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랑하기 위한 그런 비석인 거고, 상류는 단양 적성비.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진흥왕은 이렇게 얼마나 내가 너무 영광스러워, 내가 이렇게 땅도 많이 넓혔고 나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때 거칠부로 하여금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나의 이 엄청난 업적을 기록해라. 국사를 편찬하게 했고, 자 이제 마지막 어느 가야가 멸망해요? 대가야가 이제 멸망해요. 그래서 대가야를 병합하는 것까지가 진흥왕입니다. 자, 업적이 많죠? 왜냐면 진흥왕 때 최고 신라 전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진흥왕만 완벽히 외워줘도 진흥왕에서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흥왕은 관산성, 배신을 하잖아요. 이 하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관산성에서 성왕을 전사시켰기 때문에 북한산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강유역, 대가야, 함흥평화까지 이 3단계로 해가지고 비석까지 쫙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진평화로 넘어가면은요. 진평왕은 별거 없습니다. 진평왕 때는 이때 막 자꾸 백제가 공격을 해오니까, 아 백제도 공격도 해왔지만 일단 고구려도 공격을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진평왕 때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랬을 때 뭐 온달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거든요. 온달 장군이 뭐 아차산성에서 그 전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진평왕은 원강한테 이거를 쓰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걸사표를 쓰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강은 화랑도의 세속 5계를 그 만들었던 이제 스님인데, 원강이 수나라에서 유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기 때문에, 너 저기 수에 황제랑 잘 알잖아, 너 좀 편지 좀 써라. 군사를 구걸한다. 군사, 걸사표. 구걸할 때 걸자예요. 그래서 군사 좀 도와달라고, 걸사표 좀 보내라, 애원 좀 해봐라. 근데 원강이, 아 내가 스님이 돼서 이렇게 군사를 구걸하는 건 좀 사실 살생유택인데, 아무나 이렇게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쓰기 힘들지만, 내가 그 귀공의 그 진평왕의 녹을 받고 있고 신라에 살고 있으니 더러워도 쓴다,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강의 걸사표로 인해서 나중에 살수대첩의 원인이 돼요. 실제로 수문제가 고구려를 칩니다. 수문제, 수양제, 침입, 살수대첩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강의 걸사표, 진평왕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선덕여왕은 문화유산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선덕여왕은 그런 불교의 성녀라는 의미인데요. 이 자장법사가, 자장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면, 이 탑을 만들면 주변에서 침략을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대한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듭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진짜 엄청난, 거의 파리 에펠탑 수준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9층 목탑이 얼마나 높으냐면, 날씨가 좋을 때는 쓰시마섬 대마도에서 보일 정도의 진짜 큰, 그러니까 그 9층 목탑은 한 층마다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싶은, 방어하고 싶은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해서 9개 국가를 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국가를 딱 이렇게 황룡사 9층 목탑으로 눌러놓으면 주변이 감히 신라를 칠 수 없을 것이다. 신라의 이런 전성기를 좀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탑을 만들게 되는데, 진짜 높은 탑이었죠. 몽골의 침입으로 불탔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을 선덕여왕한테 만들고요.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도 선덕여왕 때 만듭니다. 모전석탑이라는 건 뭐냐면, 전탑을 모방했다. 원래는
전탑은 벽돌을 꾸어야 돼요. 근데 벽돌을 꾸는 것이 좀 어려운 기술이니까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돌을 벽돌처럼 이렇게 탕탕탕 네모나게 만든 거예요. 벽돌 모양으로.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든 석탑이다. 실제로 가서 보면 구운 벽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모전,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첨성대를 만들죠. 자, 첨성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첨성대는 선덕여왕이 여왕이기 때문에 여왕의 곡선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첨성대를 선덕여왕과 연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천문대, 첨성대, 분황사 모종석탑, 황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은 요 세 개의 문화재와 관련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진덕여왕으로 넘어가면 진덕여왕은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설치해요. 집사부를 설치해서 집사부의 중시라는 관직을 두고 왕권 강화 기관으로 사용을 했으며, 그리고 진덕여왕 때는 드디어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죠. 누가? 김춘추가. 이 앞에 선덕여왕 시기 때는 막 의자왕이 대하성을 공격하고 막 완전 그 김춘추가 멘붕 와가지고 처음에는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연개소문 때. 근데 연개소문이 그러면 나 도와줄 테니까 한강 줘. 그랬더니 김춘추가 그거는 좀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서는 이제 도망을 가죠. 한강 그 유역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오겠습니다. 가고 결국은 한강은 못 주지. 그래서 결국 당으로 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맺게 된 게 진덕여왕 때.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당과 친선관계를 맺었다. 요렇게까지만 외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덕여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신라가 버풍왕 때부터 좀 해리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전에는 웬만한 키워드 한 두 개면 해결이 됐는데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거 인정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자, 거차 이마왕 이런 식으로 그 명칭, 왕을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 명칭 정리해 주시고, 네모랑 때 김씨가 왕이 박석김에서 김으로 고정,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 사용했다. 진안을 모두 차지하고 네모랑 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외와 가야를 격퇴했다. 요거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줄을 쳐보시고,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로,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바꿨으며, 우경 동그라미, 순장 금지, 요거 사료로 많이 나와요. 요거 무조건 지증왕이에요. 노동력을 중시하고 농업을 좀 장려하는. 그리고 지증왕의 동시전 기억해 주시고, 여기 이사부 우상구, 독도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버풍왕. 버풍왕은 병부 설치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버풍왕의 율령반포, 17관등, 상대등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품제 정비도 중요하고요. 이건 뭐 다 밑줄 쳐도 할 말이 없는, 다 시험에 잘 나와요. 불교공인, 이차도내 순교로 불교공인, 금관가야도 버풍왕 때 다 병합했다. 진흥왕은 전성기니까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으며, 한강유역 차지함 요 라인, 비석과 관련해서 연결해주세요. 상류는 단양신라 적성비, 하류는 북한산비, 대가야 아래쪽에 창령비, 그리고 함흥평양 마흥령비, 항조령비, 요거 반드시 교재에 있는 지도로 확인합니다. 교재 지도 보시면 신라가 딱 한강유역을 딱 차지하고 있는 지도가 있어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항성을 통해서 바로 당과 교류할 수가 있었고, 나당동맹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신라의 한강유역 차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칠부의 국사 편찬, 대가야를 병합했다. 자, 그 다음에 원강은 걸사표만 봐주시고요. 선덕여왕은 세계의 문화유산,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덕여왕은 집사부를 설치했고, 나당동맹이 진덕여왕 때 체결되었다. 우리가 나당동맹을 선덕여왕 때로 기억하시는데 정확히는 진덕여왕이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밑줄 그면서 또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신라의 성장. 자, 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쭉쭉 정리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했다. 박석김, 박혁거세 석탈의 김할지, 삼성의 교대로 왕이 계승하다가, 네모랑 때부터는 김씨만
고정으로 왕위 계승을 하게 되었다. 김씨. 자, 그리고 왕의 칭호를 대군장이란 뜻의 마립간,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호칭 사용했다. 그리고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외화 가야를 격퇴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도 심해졌고 괜히 금강가야가 외랑 같이 싸우는 바람에 금강가야도 쇠퇴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중왕 버풍왕입니다. 자, 지중왕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사로국에서 신라로, 마립간에서 왕으로,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때 우상국 정벌에 관련된 거는 뭐 이렇게 그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가지고 어휴 사자를 데리고 오더니 아이쿠 항복 뭐 이런 식의 일화가 있죠. 자, 그리고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한 부분 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동력 중시, 동시전을 설치하는 건 상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동시전은 시장을 감독하는 거. 자, 근데 버풍왕으로 넘어가면 연호 건원, 버풍왕 건원, 그리고 병부 설치, 병부는 군사를 담당하는 거. 군사 지휘권을 바로 이제 왕이 직접 하게 된 거고, 율령반포. 율령반포 내용이 17간득 광복제동하고 상대등 설치, 이 모든 게 다 율령반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돈순교, 목에서 흰피가 부악 나와서 결국 불교공인. 마지막 금강가야 병합. 버풍왕은 금강가야. 버풍왕 급범급 법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이제 대가야 정복하겠죠? 자, 진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 다시 정리해볼게요. 진흥왕은 화랑도를, 보이스카우트 갔던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삼국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황룡사를 지었다는 거. 자, 진흥왕은 황룡사, 선덕여왕은 황룡사 구축 목탑. 자, 한강유역을 장악했고요. 한강유역 장악해서 바로 단양신라적성비,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 대가야를 병합해서 창령비. 자, 순수비를 만든다. 단양신라적성비와 이게 한강유역에 있죠. 그리고 네 개의 진흥왕 순수비. 거칠부에게 역사서 국사를 편찬하게 전성기 때 주로 역사를 만든다. 진평왕 같은 경우에는 진평왕은 원광에게 군사 요청글, 이것을 걸사표라고 한다. 자, 그리고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든다는 거죠. 엄청 높았다라는 황룡사 구축 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 요 세 개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요즘 문화재 부분 되게 강화하는 거 아시잖아요. 중요합니다. 백제 의자왕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됐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실패. 진덕여왕은 이때는 김춘추를 파견해서 드디어 나당연합을 성립할 수 있게 되었고 집사부의 중시를 만들었다. 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숨 돌리고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비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비석은 우리가 따로 사실 잘 안 외워지는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이 비석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 사료를 보고 이게 무슨 왕인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국보 242호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입니다. 신라라는 거 신라왕인가 보다. 병보를 설치했대요. 율령을 반포했대요. 한능검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요. 이 비석만 가지고 어느 왕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힌트 계속 주죠. 자, 그래서 신라 육부의 성격, 관등체계, 지방, 촌락구조 이런 걸 알려준다. 자, 병부 설치 율령반포로 이 왕이 버풍왕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울진 봉평리 신라비도 버풍왕 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버풍왕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했다. 우상국 나오면 지증왕. 자, 2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 우리가 아직 진도 여기까지 안 나갔지만 신문왕 때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또 신문왕. 그 다음에 3번 2차 돈순교 불교공인, 이것이 바로 버풍왕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인재등용을 위해서 독서상품과, 이것도 아직 통일신라 때 나온 걸 안 배웠지만 원성왕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배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진흥왕이죠. 가장 나의 전성기를 역사로 남기리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병부 설치, 율령반포로 충분히 버풍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국 중에서 가장 빡센 신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국이 끝났어요. 이 다음부터는 신라의 통일 과정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삼국의 왕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왕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서로 연결한 거 나제 동맹 누구랑 누구랑 맺었는지 처음에는 앞부분에 보시면 근초왕이 먼저 고구려 고구려 원왕 때 건드렸고 뭐 그런 식의 관계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백제가 당하죠 개로왕이 죽는 부분 그리고 또 둘이 이제 나제 동맹 맺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성왕 때는 이번엔 진흥왕이 또 배신을 받고 그래서 백제는 여기저기 계속 당하다가 결국에는 의자왕 때 멸망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관계로 해가지고 일단 각자의 왕을 완벽히 외우시면 이런 서로 간의 관계도 나중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왕별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내지 법진, 진선진 이런 식으로 해서 왕쫙 정리해 주시고요. 이 사실 진평왕과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진흥왕까지만 완벽하게 파악을 하세요. 내지 법진 얼마 안 되니까 왕 순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완벽하게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신라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